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어디 가세요? 여기 어디? 그래 거기지. 청년몰 가는 거지? 네. 응. 제일 관심이 많은 데야. 여기서부터 갈까요? 오, 이게 예. 마카롱인데? 마카롱. 안녕하세요. 마카롱 음식 이름 많이 했다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신 모양이구나. 네, 맞아요. 아, 사장님이 되게 젊으신데? 이게 마카롱 아니에요? 이거는 마카롱 비슷한 다쿠마롱이라는 건데요. 다쿠마롱은 다쿠아즈랑 마카롱의 중간 종식감이라서 마카롱보다 조금 덜 달고 다쿠아즈보다 조금 더 깨끗한 게 새콤달콤한 거 좋아하시면 딸기 워트, 달콤한 거 좋아하시면 순수 우유. 고추는 단짠 단짠입니다. 안 다른 거는? 덜 다른 거. 당도는 조금 다 비슷하고요. 이 자체가 원래 좀 당도가 있는 건데 이제 외국 거보다 조금 덜 달게 만들었다. 그렇지. 어떻게 많이 차별이죠? 어때요? 그래도 이거 다크마롱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재방문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한 2시간, 3시간 안에 품절이 돼요. 품절돼? 그래요? 품절되는 거예요? 하루에 그런 양을 많이 만들어내 예측 못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양을 최대한 만들 수 있는 만큼을 만들고 있는데요. 창업을 했을 때 또 네. 뭐 가족들이 해줬어요? 국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렴하게 제 힘으로 창업할 수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아유, 잘했구나. 나중에 돈 갚아야 되나? 갚아야 될 돈 없고 다 지원금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랑 교육 비용. 그런 걸 지원해준다? 네네. 그런 거 있는지 몰랐는데. 우리 이전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라고 배우고 했는데. 어떠세요? 형님 어떠세요? 좋은데? 진짜요? 좋아? 젊은 친구들은 좋아하겠다. 옷도 그 느낌인데? 네네네. 약간 요거트 맛이 나. 네네 맞아요. 야 맛있다. 진짜 안 달다. 젊은 사람이 많이 오겠고. 아, 맛있다. 난 의외로 달콤하지 달진 않아. 근데 아까 선생님들이 반반씩 나눠져 있는데 이미 다 드셨어요. 이게 너무 이렇게 대견하고 좋아서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해서 텔레비전에 나가면 혹시 좋을까 해서 우리가 다니는 거예요. 네. 알았어요. 네. 잘 되겠어요. 더 대박나세요. 파이팅! 파이팅! 만스 김밥이라는 게 뭐예요? 만스라는 게 만자로 끝나는 거죠. 제가 만들어서 만드는 음식을 옆으로 돼 있어요. 약간 샌드위치 같기도 하고. 네. 말아져 있는 게 아니고. 난 좀 말다 마른 줄 알고 왜 저렇게 김밥을 저렇게 말다 마른 줄 알더니. 엄청 큰데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얘기하니까 또 너무 맛있게 그냥 크게 해줘버렸네. 엄청 큰데요? 자, 어떻습니까? 아유, 야. 맨 처음부터 맨날 배불러서 못 먹겠었는데. 저도 손으로 한번 먹어보세요. 맛있는 거 하면은 다 먹을 수 있어. 이거 너 먹는 것도 복이야. 한 입에 먹어야 돼. 한식과 양식과. 맛좋은데요? 이런 김밥이 일단 특색이 있고 참 호기심이 가요. 그렇네. 김밥도 아닌데 뭐 계란이 들어가 있고 햄이 들어가 있고 야채까지 들어가 있고 이거 먹으면 국물도 주나요? 국물 아직까지는 제기도 안 하고. 근데 여기다가 어묵을 같이 팔아야 돼. 그래야 이게 두세요. 여기는 어떻게 창업을 했어요? 제가 원래 장사하고 싶었는데요. 그러다가 회사 생활 하다가 와이프 만나고 제가 결혼한 지 3년 됐는데요. 하고 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와이프가 오케이 허락해줘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청년몰에 이제 이게 특성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청년들이라는 게 뭐예요?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게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노인네들은 달라요. 우리는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만드는 걸 눈 먹기만 없이 주세요. 그래, 그럼 돈만 내세요. 알았어요.